성령님과 사도와 성도의 인격적 만남이란 무엇인가?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된 만남에 대한 신청 분석으로 함께 말해봤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대해서 우리 쪽에서 의문이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의 시각에서 쓴 것이고요.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의 저자들, 그러니까 사도와 우리의 삼자간 대화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읽는 과정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실제성은 진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다가서는 유일한, 사실상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 사도란 것은 어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세우신 사도는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들의 사역에는 어떤 창조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사도의 자격을 정하는 정표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의 사도된 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기사는, 이런 기적은 사도시대 이후에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자들의 기도응답이나 어떤 난관에서 건져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간섭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완벽하지 않다. 사도시대처럼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야 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시면, 물론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십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이 말을 한 요한도 많은 실수를 했죠. 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과 못하게 하자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저 동네를 태울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베드로는 실수 세 번이나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실수를 많이 했죠.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요한이나 베드로는 참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또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난 할 수 있다고 분발하고 잠재적으로서 자기 분발을 세우는 것은 그것도 잘못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하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성.